하나 먹어봐요. 그 저 하고 생선 요리할 때는 이 동태에는 특히나 이게 무 들어가야 해, 이거. 아.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인삼보다 거시해요. 이 무를 먹고 네. 트름을 안 하면 산삼보다 더 좋다고 했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또 트름을 꼭 참아야겠네요. 네 참. 아유 이거 살 봐. 야 이거 저 살이 제대로 올랐네. 자 냄비에 무부터 깔아주고요. 큼직큼직하게 썬 코다리를 그 위에 올려주는데요. 자 이번에는 코다리찜의 맛을 좌우할 양념장을 만들 차례입니다. 뭐 자연인만의 비법이라면 뭐든 아낌없이 넣는 거래요. 이건 뭐예요? 이 매실액이요. 아~ 이거 매실 우리 여기 매실 농약도 하는 거 이거. 어 매실. 이 아까운 거 많이 넣어요. 괜찮아요. 다르니까. 이렇게 완성된 양념장은 간이 잘 배게 골고루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대파도 그냥 숭덩숭덩 썰어 올립니다. 파도 이거 내 농사진 거요. 네. 그래서 이게 뭐 전부 다 자급자족 하시니까요. 아 이제 한바탕 끓여내면 되는데요. 아 기다리는 시간이 꽤나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우리 아내가 네. 이 음식을 잘해서 많이 먹었어요. 아 그래서 아버님도 저 수준급으로 지금 네. 요리가 올라오신 네, 거예요? 네, 네. 냄새가 아주 기가 막혀요. 아, 맛있는 냄새가 산골 구석구석 스며듭니다. 우와. 맛있게 좀 드세요. 예.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시장하셨어요. 끝나면. 침이 갑자기 훅 났어요. 어우,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윤택 씨가 세상 제일 부러운 순간이죠. 우와. 잘 됐어요? 아니 저 혀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은데. 예? 예? 맛있다. 와, 이거 국물만 하죠? 아, 맛있다니까 좋네요. 양념이 잘 배서 달큰한 무도 무지만 딱 알맞게 말린 코다리 맛이 또 일품이라는데요. 살이 아주 단단하면서도요. 예. 쫀득쫀득하고 네. 아주 양념이 잘 배가지고 너무 밥도둑인데요? 매콤한 양념장에 밥 그냥 쓱쓱 비벼가지고 쫀득한 코다리살을 딱 올려서 먹으면은 뭐 아 배고파. 그냥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. 맛있네요. 와 음식이 맛있어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반찬이 이래요. 아니요 맛있어요. 아버님 저 손길을 정말 존경합니다. 예? 어쩌면 이렇게 저 그냥 바바바바박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하세요.